짠!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꼬시러 왔거든요. 짜잔! 피디님께 나로 바꾸자를 같이 하자고 제안 드리려고 오늘 왔는데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댄스 커버 영상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너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라고 멋지게 잘해라 이랬는데 거절하실 수도 있어서 거절은 거절한다. 박진영 만나기 5초 전 3초 전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나 네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야 되는 거 왜 계속 출연시켜? 첫 번째도 밥 먹는데 네가 갑자기 이거 찍을게. 어? 혹시 근데 딱 고민을 못하고 대답해버려서 찍게 되는. 고민이 어딨어. 해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댄스 커버 영상 준비 중이라고. 좀 좋게 들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저기 박진영이랑 비가 TV에서 오랜만에 나로 했더라고. 바꾸자. 나로 바꾸자 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여자가 추기 진짜 어려운데? 너무 힘들어. 진짜 당이 떨어져요. 정말 폐가 아파. 그냥 피만 날 것 같아. 이게 어쨌든 듀엣곡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지금? 그래서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자. 저 같이 해주세요. 살짝 심쿵했어요. 정말 잘 추면 약간 심쿵할 것 같아. 아, 한소희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소희 너무 멋있다 할 수 있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의상 어떻게 할 거야? 헤어랑 이런 거 진짜? 그런 거로 같이 해야 돼. 아니, 잠깐만. 근데 그 모자 쓰지 마. 그거 안 돼. 이거 팔 이거 하지 마. 그거 아니. 안 돼. 잠깐 한 볼레로 왜 입은 거예요 도대체? 또 패션하면 안소희잖아. 그러니까 잡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입어볼게. 준비해주세요. 90년대 느낌으로 펑키하게. 그럼 연습실 가가지고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고 연습해와서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근데 이 마지막을 이런 게 좋은데 내가 다리 찢으면 네가 나를 넘으면서 찢으면 그러면 글로벌 욕심 욕심을 엄청 내네. 안 돼. 글로벌리 갈 수 있어. 한 번에 소희야. 제 이미지를 생각해 주세요. 저 그렇게 날고 싶지 않아요. 피님이 시작하실래요? 깜짝 놀래게. 남자친구 짤처럼 부담스럽게 시작해요. 너 진짜 이제 전문가 다 됐다. 안소희야. 1년 하더니 이제 옛날 90년대 엔딩 할까? 퉁퉁 뚜꾸뚜꾸. 오케이. 연습. 자, 우리 배포 기념으로 영원히 남기자. 멋지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힘드네요. 내가 JYP에서 다시 춤을 추고 있을 줄이야. 피디님이랑 이렇게 같이 맞춰보니까 제가 봐도 기대가 돼요. 난관부. 안녕. 아, 멋지게 한번 무셔서 무대를 찢어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막상 하니까 신이가 나네? 아, 네, 수희씨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메이크업 할 때부터 뭔가 되게 신났어요. 여기 보면은 색도 다 다르단 말이야. 핑크 섀도우도 발랐어, 친절해 보이게. 어제 자꾸 생각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막 안무 생각하고 막 잘 나온 것 같아. 소튜브 스케일 어마어마하지? 다이너마이트는 촬영을 종료했고 무브 완전 다를걸? 짠! 엄청 달라 보이죠?
무브 준비를 다 마쳤고 아 진짜 떨려. 내가 제일 부담되는 게 사실 태미 무브였는데 태미 씨 워낙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하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너무너무 멋있게 잘 꾸며주시고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많이 도와주신 댄서분들 우리 팀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다른 컨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이제 프로 유튜버가 다 됐죠? 좋습니다. 커플룩이네? 기분 나빠. 그래도 오늘 옷차림이랑 화장이랑 헤어랑 무슨 약간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 같아. 진짜? 어. 너무 쑥스러워요. 아무나 옷 입지. 몸이 받쳐줘야 입는 거지. 자, 기운 내서 화이팅! 화이팅! 하, 큰일이다. 역대급 스케일이었어요. 스페셜 게스트도 함께한 빅 프로젝트였는데 네, 잘 맞춰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봐주기,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주기.